이번에 만나볼 공연은요, 색다른 트렌드의 국악 아트를 선보일 국악밴드 동화의 공연입니다. Now let us introduce a Korean traditional music band called 동화. They'll perform somewhat special that's different from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made into a fusion art. 네, 무대에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지 저희를 향해서 네, 사인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네, 오늘 많은 역사적 의미를 담은 공연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. 저희가 네. 뮤지컬 갈라쇼도 만나봤고요. 또 전통 무용과 그렇죠. 네, 무술이 함께한 태권도가 함께한 공연도 만나봤고요. 국악 공연을 만나볼 생각하니까 또 굉장히 설렙니다. 이런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우리 전통 문화를 사실 만나보기가 힘들죠. 그렇죠. 송파구에서 이렇게 큰 무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위상이 더 높아졌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. 또 아까 일본에서까지 그 재즈밴드가 네. 오셔서 이렇게 공연을 해주셨잖아요. 정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송파구가 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. 네. 지금 이 자리에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계십니다. 우리 네. 아이들도 눈에 띄는데요.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국악의 매력에 푹 빠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분들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. 색다른 트렌드의 국악 아트를 선보일 국악밴드 동화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 이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